내가 뭔가 프레디 만드는 공장의 직원이었나봐요. 오, 이런 스토리 좋아. 아! 깜짝아! 누구세요? 아, 내 아내구나. 아, 눈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야, 저건 누구야! 여보, 빨리 뛰어! 맞네, 그리고 이 사람이 악당 맞네. 영상 보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나오도록 컴포게임은 슬렌드 프레디 스토리 모드입니다. 제가 옛날에 슬렌드 프레디 1, 2, 3를 진짜 재밌게 했는데 이번에 후속작 스토리 모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응? 뭐야, 시작하자마자 프레디가 있네? 약간 프레디를 만드는 공장 같은 느낌이죠? 내가 뭔가 프레디 만드는 공장의 직원이었나봐요. 오, 이런 스토리 좋아. 일단 열쇠를 먹었고요. 뭔가 복장 같은 것도 봤을 때 약간 직원 같은 느낌? 이 빨간 불빛은 뭐지? 딱 봐도 느낌이 밖에 괴물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요? 제가 또 이 게임 몇 판을 해봤는데 이거 눈치 깠죠 제가? 밖에 100% 프레디 있어요. 딱 봐도 불빛으로 봤을 때 두 개 이상이거든요? 일단 저 문은 안 열리고 이거 열쇠가 왜 있는 거지? 설마 너 마음을 여는 열쇠? 아, 이거 열쇠구나? 이거 봐! 세 마리네? 와, 이번에 스토리 모드로 바뀌면서 그래픽 진짜 좋아졌다. 제가 봤을 때 방금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일단 요즘 괴담이 많이 퍼지고 있다가는 아이들이 납치되는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느리네, 게임이. 아, 뛰는 키가 없어요, 지금. 아, 이거 발자국 소리가 두 개씩 들리... 뭔 소리야? 아! 깜짝아! 누구세요? 아, 내 아내구나. 아, 눈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야, 저건 누구야! 여보, 빨리 뛰어! 저 뒤에 저 프레디가 여기까지 쫓아왔네, 이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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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뭐야, 완전 느리잖아? 슬렌드 프레디, 스토리 모드. 주인공 이름이 플렉스인가봐요. 뭐 삼촌의 지금 농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거기 농장에 허리케인이 불었다고 하네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방학 때 갔었던 농장이래요. 오마이갓! 야,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이 스프링은 뭐지? 이 스프링을 왜 모으는 거죠? 자동차 부품 느낌인 건가? 왠지 느낌이 이 스프링 10개를 모으면 저 자동차를 고쳐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벌써 하나 먹었고요. 또 제가 이거 슬렌드 프레디 1, 2, 3를 깨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깰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댓글을 봤는데 이게 슬렌드 프레디 스프링을 모으는 이유가 이 옛날에 슬렌드 프레디 기계 실험을 할 때 스프링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괴담을 주제로 만든 게임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스프링을 모은다는 건 이 근처에 또 슬렌드 프레디가 있다는 거겠지. 아, 저기 있다! 저 빨간색 불빛 보이나요? 나 엄청 빠른데? 저 벌써 6개 먹었고요. 생각보다 진짜 빠르다. 저 들키면 위험하겠어요. 들키지 않고 깨는 걸 목표로 합시다. 아, 근데 슬렌드 프레디 진짜 오랜만에 한다. 제가 이런 종류의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프링 계세요? 아, 있다. 이게 방마다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저 위에도 스프링이 하나 있겠다. 생각보다 금방 모으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게임은 항상 두 개 남았을 때가 가장 어렵지. 알죠? 자, 맨 위까지 올라가면 스프링 하는 게 더 있고요. 자, 벌써 4개 남았습니다. 내가 아직 안 본 방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방금 떨어지면서 우물 같은 거를 제가 하나 봤거든요. 그 우물 쪽에도 지금 스프링이 하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 생각에 맞다면 이쪽 집을 안 본 것 같거든요. 오케이, 두 개. 이 앞에 우물 좋아. 우물 쪽에 한 개. 아, 하나 남았는데. 잠깐만, 이 집 앞에 집도 있다. 이 앞에 집도 있거든요. 마지막 한 개 여기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쪽에 괴물 있어요. 조심하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불꺼. 오케이, 좋아, 다 모았다. 이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돼.
와 무슨 영화처럼 만들었다 게임을. 대박이다 이거 스토리 모드. 아 여기가 그 삼촌 집인가 보다. 왼쪽 위에 보면 아이템 있죠? 해머 그리고 치퍼. 치퍼는 나무를 자르는 기계고요. 그리고 기름 그리고 송곳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분명 근처에. 오 여기 여기 나무 자른 흔적 보면은 이 근처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무 일단 나무 망치 얻었고요. 옛날에는 스프링만 얻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프링만 얻는 게 아니라. 야 들켰다! 야 왜 이렇게 빨라! 큰일 났다. 일단 아이템 하나 먹었습니다. 돌아. 아야야 돌면 죽을 텐데. 아 너무 가깝다. 아! 죽었어. 야 이게 진짜 속도 너무 빠르다. 이거 들키면 안 되나 봐. 처음부터 끝까지. 저 슬렌지 프레디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가족이었나 봐요. 근데 그 가족이 죽으면서 쟤네들의 봉인이 풀렸나 봐. 그래서 내가 도망 다니는 건가 지금? 어? 저 뭐지? 오케이 기름. 자 이제 아이템 두 개만 모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이템 위치는 고정인 것 같아요. 아까 망치를 여기서 먹었죠? 똑같다. 나이스. 자 기름 들키면 무조건 죽어요. 안 들키게. 그리고 내가 안 갔던 곳에 지금 저 마지막 아이템 치퍼가 있겠죠? 여기 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아이템까지 찾았습니다. 어? 동굴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동굴? 동굴을 왜 가야 되는 거지? 동굴이면 여긴데? 뭐야 탈출하는 거 아니었어? 동굴을 통해서 탈출해야 된다는 건가? 아, 미쳤다 이거. 발전기 켜줘야 되네. 야 빨간불! 발전기를 켜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불 꺼! 없지? 일단 발전기를 켜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위에서 얻은 기름은 그럼 어디다 쓴 거야? 이거 땅굴 파는 데 쓴 건가? 기름이다. 들켰다. 괜찮아. 숨을 타고 잠깐 여기 있었거든요. 오케이. 숨어. 절대 조용해. 자, 발전기 하나 돌렸고요. 자, 발전기 두 개 돌렸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네 개. 그럼 이거 나 나갈 수 있는 거야? 빨리 타 이 멍청아! 됐어! 뭔가 뭐 비밀굴이 있나봐요. 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본데? 이런 장치가 있는 거 보면은? 뭐야 탈출이야? 여긴 또 어디야? 뭐야 저 인간은 누구야? 사람 살려주세요! 아저씨! 삼촌 아닌가? 야 뭐야? 왜 방금 그 사람은 안 죽이지? 또 얜 뭐야?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일단 느낌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악당 같거든요? 잠깐만 뭐야? 내가 기계잖아? 아 여기 안에 들어갔나 보다 내가. 얘네들 안 죽으려고. 어, 원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가? 신기하네요. 아니면 시점이 바뀐 건가? 이게 챕터마다 시점이 다 다른가 봐요. 우리 처음 챕터 때도 사람 죽었었잖아요. 그 괴물한테 잡혀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잠깐만 근데 내가 지금 기계면은 기계들한테 잡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같은 기계잖아. 야! 아니 같은 기계끼리! 자 약간 느낌으로 봤을 때 얘가 착한 기계인 것 같죠? 아 생긴 게 같네.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 옛날 기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건 사람을 놀아주기 위해 만든 그런 느낌? 한마디로 착한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느낌상 나중에 가면은 주인공들끼리 다 만날 것 같은데 그죠? 아 근데 저기 쟤 어떻게 뚫냐? 뚫어서 저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앞에 아이템 있다. 오케이 열쇠. 열쇠 먹었으니까 다시 나가야 되는 건가?
설마 여기 열쇠인가? 헐 맞다! 지금 뭔가 사람 한 명이 지금 납치됐어요? 제 생각에 그 삼촌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방학 때 놀러갔다는 그 삼촌 있죠? 맞네. 그리고 이 사람이 악당 맞네. 자기가 프레이드에 피착하게 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납치했네. 왜 납치했을까요? 납치한 이유는 차차 알게 되겠죠.